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는 어떤 불이익을 받죠? 현금 영수증 발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실 거부할 수 없는데. 근데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세금을 원래는 제가 낸 거잖아요. 네. 현금 영수증을 낸 우리가 등록한 순간에 제가 낸 세금이 되는데 네. 거기서 현금 영수증을 저한테 발급 안 해주면은 그 세금을 그 업소에서 낸 게 되겠죠. 가게에서 쓴다. 네. 우리가 이만큼 쓴 걸로 적용을 하는구나. 그렇죠. 가게에서 세금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게가 발급을 안 해주면은 내가 낸 세금을 대신 가져가는 게 되죠. 그러면은 어쨌든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필수다. 필수죠.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는 가끔 그 뭐야 단말기 에러일 때. 발급이 안 되고 발급을 만약에 고의로 안 해줬다. 네. 그럼 홈택스 국세청의 홈택스라는 사이트 가시면 그 신고하기가 있습니다. 신고하시면은 포상금도 있어요. 진짜요? 포상금도 있습니다. 사혁 씨, 네. 사혁 씨 가게 갈 테니까 한 번만 안 해줘보면 안 돼요? 왜 나한테 그래? 한번 해보자. 뭐 다 해줍니다 저희. 자 정지혜 씨가 개인 사업자예요. 근데 왜 개인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을 끊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질문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아마 네. 개인 사업자 비용으로 네. 이제 처리를 하고 싶은 사업자분들이라 자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 쪽이 있을 텐데 네. 이게 그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비용인지 아니면 개인의 소비인지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이 증빙해 주는 건 아니죠. 그것까지는 증빙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업무용 지출인지 개인 뭐 생활비인지 이런 거에서 그런 거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되죠. 그냥 현금 영수증이라 그러면은 보통 세금 계산서를 띄면 이제 개인 사업자용 비용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현금 영수증은 자기 개인의 세금의 절세에 관련된 거지 이제 개인 사업자의 비용으로 증빙되는 건 아니죠. 오케이. 김두래 씨가 현금 영수증 안 하면 할인해 주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아까 그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절세가 되니까 뭐 자기들의 낸 세금을 만큼 절세가 되니까 소비자한테 이제 그만큼 깎아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저거 불법인 거죠. 가게에서 그냥 좀 손님 끌려고 하는 잠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 걷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탈세가 돼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그러나 그러면 안 된대요. 네, 2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네. 선영 씨가 현금 영수증 발행 기간이 있나요? 두 달 전쯤 물건을 샀는데 못 받았거든요라고 했거든요. 못 받으신 분들도 영수증만 있다면 자기가 번호를 넣지 않았지만 네. 가게에서 영수증 주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들고 가서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기가 개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그러니까 네, 녹색창에 검색하면 나와요. 네, 홈택스. 나오죠. 그러니까 영수증을 어쨌든 챙겨야 되는데. 네, 영수증 있으면은 늦더라도 등록하시면 영수증 1년 번호 같은 걸 적어 놓으면 되는 거구나.